안녕하세요, 핫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달서구 성당동인데요. 오늘은 인수 조건이 참 좋은 뇌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인수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현재 있는 위치가 바로 앞에 저기가 성당 태왕입니다. 새로 지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죠. 저기 앞쪽이 서부 정류장. 오늘 건물은 이 서부 정류장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왜 성당동에 나왔냐? 현재 또 쏙 들어갔던 말이 다시 또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신청사가 다시 또 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점 때문에 이 성당동이 또 다시 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중에 인수 조건이 괜찮은 건물이 있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인데요. 건물 대지 평수도 참 괜찮고요. 건물 구성도 1, 2, 3 룸으로 다양하게 참 잘 빠져 있습니다. 우선 대지는 72평에 1층에 상가까지 있는 건물이라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건물은 이렇게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보면 건물 전면과 후면 쪽에도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어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참 괜찮은 건물이고요. 1층에는 이제 미용실 들어가 있고요. 주택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여기 건물 진입하는 현관 입구 쪽으로 3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건물 골목 반대편 쪽으로 주차가 4대, 주차 라인은 총 7대 주차하실 수가 있는데, 건물 앞쪽으로나 이렇게 이용하셔서 주차는 뭐 두세 대 정도는 더 가능하겠더라고요. 주차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세입자 분들이 여기 가깝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차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내부에 들어왔고요. 건물 내부는 여기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건물 주인분은 건물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물 주변도 그렇고 복도 등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매물이네요. 일단 2층에는 원룸 하나와 투룸 두 개, 그리고 쓰리룸 하나로 총 4가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3층은 이 2층하고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도 이렇게 4가구 현재 들어가 있는데, 3룸은 여기는 이제 전세 인테리어도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계시는데 6,500만원에 이제 전세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건물은 제가 내역을 쭉 둘러보니까 현재 임대료 자체가 워낙 싸게 받고 계셔서 충분히 세를 좀 더 높여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일 위층 4층이죠. 4층은 주인 세대 한 가구 하고, 그리고 3룸 이렇게 한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총에서 4층에는 두 가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주인분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요거를 제가 현재 금리 등 해서 이자를 좀 줄이고 대출을 좀 줄이고 주인 세대 월세 등을 전환을 해서 임대 내역을 좀 조절을 해봤어요. 그래서 건물 현재 상황과 세를 좀 조절했을 때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두 개, 투룸 네 개, 쓰리룸 세 개 주인 세대 총 11가구입니다. 대지는 240제곱미터, 건물은 452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72.6평, 건물 137평입니다. 건축년도 2015년 7월 31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동쪽 8m, 북쪽 6m 코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9억 5천, 현재 대출은 4억 5천이 있으며, 임대보증금, 주인세대 월세시 임대보증금 3억 6,600만원, 현재 인수가 1억 3,4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99만원에 은행이자 255만원 제외하면 74만원 현재 나오는 수익이고요. 요거를 현재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제가 대출을 좀 더 줄이고 내역을 설명을 드릴게요. 대출 3억 시에 인수가격 2억 7,400만원,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89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139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대출만 줄여도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3억 채 들이지 않아서 수익률 6%대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물 현재 있는 위치를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바로 뒤편이 도류공원입니다. 도류공원 앞쪽으로 도류신청사가 들어오고, 신청사가 보통 규모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각종 관공서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주변 상업시설들도 더욱 발전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은 당연히 늘어나는 곳이 바로 이 동네라고 한번 더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여기 서부정류장 앞에 성남문역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 소개시켜봐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뇌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